선크렌징만으로는 선크림이 다 닦이지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세안을 하려면 좀 해야 돼요. 성광등이나 LED 등에서는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이건 확실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선크림 판매량도 높고 잘 바르는 민족이 대한민국인데요. 그만큼 광물에도 관심이 많고 많이 바르면도 불구하고 오해가 있는 것들이 많아서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해보시죠. 이거는 좀 샘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SPF라는 거는 얼굴에 자외선을 통해서 홍반이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햇빛을 봤을 때 빨개지고 자극이 됐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 이거를 몇 배 늦춰주느냐 이런 건데, 30이라는 건 30배 늦춰준다는 의미고 50이라는 거는 50배 늦춰준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30배 늦춰주나 50배 늦춰주나 생각보다는 큰 차이는 없어요. SPF 50이 자외선을 98% 정도 차단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SPF 30이 97% 차단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차이는 2% 3% 이렇게 차이니까 그 차이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그래서 당연히 50이 좋기는 하지만 그게 생각보다 엄청난 큰 차이는 아니다. 다만 강한 햇빛에서 이제 수영을 한다거나 야외 활동을 한다거나 운동을 한다거나 할 때는 이런 조그만 차이도 굉장히 많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름에 강한 자외선에서 활동을 하실 때는 SPF 50을 권장을 드리고, 길 걸어다니는 수준에서는 30도 충분히 좋다고 할 수 있어요. 또 SPF가 강해지면 당연히 유분기와 성분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피부 트러블이나 발림성도 굉장히 좀 나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꼭 굳이 강한 SPF를 사용할 필요는 없다. 차이는 있지만 큰 차이를 나타내는 건 아니니까 고려해서 해볼 필요가 있다. 세모 정도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X고요. 선크림 같은 경우는 한 번 발랐을 때 얼마나 강한 걸 바르느냐 보다 얼마나 자주 바르는 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보통 한 3시간에서 4시간이면 이제 선크림 효과가 다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사실 아침에 바르면은 오후에 한 번 정도 더 발라줘야 이제 낮 시간 동안 유지가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서, 집에만 있거나 실내에서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야외 활동을 하시는 동안에는 안에 선크림을 바르고 화장을 했다 하더라도 한 번쯤은 더 발라주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이건 확실하겠습니다. 형광등에서 나오는 자외선 지수는 대략적으로 자외선이 들어오는 거에 몇천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형광등이 아니라 사실은 다 LED 등을 쓰거든요. 실제로 형광등이 남아있는 장소는 많지가 않고 LED 등을 쓰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자외선의 양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형광등이나 LED 등에서는 선크림은 안 발라도 된다 할 수 있지만, 방송 촬영하시거나 강하게 이제 조명 받으시는 분들은 그게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때는 확실히 좀 타는 경우가 있긴 해요. 근데 일반인 분들과 같은 경우에는 실내 조명 같은 걸로는 자외선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아, 이것도 좀 세모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런 창가에서는 UVB는 거의 차단이 돼요. 하지만 UVA, 광노화를 일으키는 성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주름이나 광노화를 일으키는 성분은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 발라야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이 창가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면은 굳이 형광등에는 타지 않기 때문에 굳이 바를 필요는 없고요. 사실 다 창가에서 블라인드 치고 일을 하시다 보니까 일반적으로는 굳이 그렇게 강력하게 바를 필요는 없다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저같이 이제 해 뜨기 전에 출근하고 해 지고 퇴근하는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바를 필요는 없는 거죠. 이거는 사용하는 거에 따라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유기자차 같은 경우는 장점으로는 세정력이 좀 더 좋고, 하지만 바르고 나서 30분 정도 뒤에 이게 효과가 나기 때문에 나가야 되는 급한 상황이면 유기자차가 맞지가 않고요. 미리 발라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고, 대신에 이것들이 이제 화학 성분이기 때문에 민감하신 피부한테는 접촉 피부염이나 따갑거나 눈이 시리거나 이런 증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예민하신 피부들은 유기자차를 쓰면 안 되고, 다만 무기자차는 백탁 현상 같은 게 좀 나타날 수 있는 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이 이제 물리적 성분이고 모공 같은 것들도 다 들어가기 때문에 모공을 좀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안을 좀 잘해야 된다는 단점이 좀 있고요. 따라서 여드름이 많이 나고 모공이 막히고 좁쌀 여드름 같은 게 많이 나시는 분들은 유기자차를 좀 더 추천을 드리고요. 그런 게 아니라 세안 좀 잘할 수 있고 즉각적인 효과를 원하시는 분들은 무기자차를 좀 쓰셔도 되는 거고요. X예요. 폼클렌징만으로는 선크림이 다 닦이지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세안을 하려면 사실 이중 세안을 좀 해야 돼요. 클렌징 오일이라든지 클렌징 밤 등을 통해서 닦아내고, 그거를 또 이중 세안으로 클렌징 겔이라든지 클렌징 폼을 통해 두 번 닦아내야 선크림이 날아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가 너무 예민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선크림을 바르고 이중 세안을 계속하면 피부가 좀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지워시, 잘 닦이는 단일 세안으로도 닦이는 순한 선크림을 써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게 아니라 너무 민감해서 선크림을 발라도 따갑고 닦아내도 따갑고 이러신 분들은 꼭 선크림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양산이나 모자 같은 물리적 차단제를 쓰시면서 선크림을 최대한 좀 지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세모라고 할 수 있는데 의미는 있어요. 왜냐면은 비건 선크림이라고 하는 거는 이걸 만들 때 그런 동물성이나 실험 같은 거 안 한다는 얘기니까 본인이 그런 가치관에 비건이 맞는다고 하면은 당연히 쓰는 건 좋아요. 하지만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별 의미는 없거든요. 효과적인 측면에서 동물성 원료가 주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선크림 효과에는 차이가 없지만 본인의 신념이나 본인의 가치관이 그런 걸 맞는다고 하면은 당연히 비건을 쓰는 거는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선크림의 효과적인 측면 딱 거기만 봤을 때는 X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도 좀 얘기를 드렸는데 이제 피부가 있잖아요. 피부가 있으면은 모공이 있습니다. 털이 있고요. 그리고 모공 옆에 이제 기름샘이 있죠. 여기 이제 피부 장벽이 있고요. 여기다 이제 선크림을 바르면은 선크림이 더 빨리게 되겠죠. 더 빨리게 되면서 이 모공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선크림에 왜 세안을 했느냐, 이 이유는 이 모공을 막기 때문이거든요. 모공이 막으면 여기서 나오는 기름이 막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볼록 올라오게 되죠. 올라오게 되면 여드름을 만들 수 있겠죠. 이것들이 좁쌀 여드름, 화농성 여드름이 될 수가 있겠고, 이렇게 되면은 트러블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선크림을 잘 닦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선크림을 닦다 보면은 이 피부 장벽이라는 것들이 같이 닦여지게 되거든요. 피부 장벽도 지질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같이 이제 닦여지게 되는데, 피부 장벽이 약해지면은 피부 장벽을 못 뚫고 왔던 알러지 물질들이나 이런 트러블 하는 물질들이 뚫고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또 트러블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선크림을 발라서 모공을 막기 때문에 닦아냈는데 오히려 트러블이 더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피부 장벽이 조금 강하신 분들은 평소에 자기가 민감하거나 이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선크림을 닦아내는데 조금 더 주안을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조금 강한 선크림 쓰고 강한 세정제 쓰고 이래도 피부가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쓰셔도 되지만 대부분의 여자분들은 사실은 이런 장벽이 되게 안 좋아요. 화장을 해놓고 장벽을 계속 닦아내기 때문에 이런 장벽을 좀 케어할 수 있으려면은 이중세안을 자주 하면 안 좋아요. 그래서 선크림도 사실은 가장 강한 선크림을 바르려고 하면은 외부 활동이 많은 날에만 좀 쓰시고, 평소에는 좀 SPF 30이나 이지워시라고 써있는 선크림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보통 유기자차인 경우가 많고 한 번에 단일 세안으로도 지워지기 때문에 평소에는 이런 거 좀 쓰시고, 야외 활동이 좀 많은 날에는 조금 두꺼운 걸 쓰셔가지고 세안도 이중세안으로 하시고, 그렇게 좀 하이브리드하게 좀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평소에는 잘 지워질 수 있는 선크림을 써가지고 피부 장벽을 보호하고, 야외 활동이 많은 날에는 이 피부 장벽보다 자외선이 더 중요하니까 이런 강한 선크림을 쓰고 자외선을 차단을 시키고 이중세안을 통해서 모공도 청소를 해주고 이렇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답이 없죠. 이런 거에서 항상 유기적으로 필요한 이제 상황이나 TPO에 따라 가지고 선크림을 바꿔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 피부과에서 치료 후에 이제 쓰고 발라드리는 선크림들이 있는데, 피부과에서 쓰는 전용 화장품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저는 좀 선호한 게 코르테라고 해가지고, 광고는 아니고 광고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코르테라는 선크림을 좀 쓰고 있고요. 이게 조금 잘 닦기도 하고 좀 순하게 쓰고 있어서 쓰고 있는데, 이게 정답은 아니고 아까 얘기 드렸듯이 자기한테 맞는 게 있어요. 좀 순한 선크림을 써야 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찾아가시면 되고, 조금 야외 활동이 많고 하시는 분들은 자외선 차단되는 게 좀 높은 거, 이런 거 위주로 좀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선크림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하는 민족이기도 하고 선크림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고 계시지만, 이 선크림을 너무 많이 바르다 보니까 피부 장벽이 손상되고 모공이 막히고 부작용도 이제 나타나고 있어요. 물론 선크림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는 이 선크림의 원리를 알고 세안하는 원리를 알면 좀 더 저희는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피부를 AS 드리는 피부과 전문의 박보건이었습니다.